오늘은 일요일인데 잠깐 나갔다가 오려고요. 네, OOTD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예쁜 십자 목걸이를 했어요.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쁘죠? 그랜페런츠에서 샀던 티셔츠예요. 바지는 아모멘토의 쇼츠, 샤넬 빈티지 자켓 이렇게 입었고요. 이 가방은 어시스트 서울의 가방인데 제가 색깔 하나 더 샀어요. 이 연그레이 색이 좀 진한 옷차림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봤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로메인 다 먹어가지고 오이 하나, 드라이 토마토, 계란 하나, 그리고 블루베리, 페타 치즈 이렇게 넣었어요. 시저 드레싱으로 살짝만 간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오늘 저녁을 먹어봅니다. 뭐하니? 하키서. 하키는 비트랑 소고기 줬더니 입이 핑크비니가 됐어요. 뭐 이렇게 심각해? 무슨 심각한 생각 중이야? 페타치즈랑 오이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리스식 샐러드 할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사무실 나가보려고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그럼 일단 사무실로 출근해 볼게요. 가을 자켓 신데 이건 가을 바지 피팅 해봤어요. 하이웨스트에 적당한 볼륨감으로 너무 이쁘겠다. 마음에 들어요.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요. S가 왔어요. 한달 만에 온것 같아요.
주문하고선 좀 오래 걸린다고 한두 달까지 보라고 했는데 한달 만에 왔어요. 그래도 빠르게 온 편. 새 컴퓨터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좋다. 전 집에 잠깐 왔었는데, 친구 선물 사러 콜란샵에 잠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가니까 조금만 있어요. 이따가 엄마가 소고기 밥이랑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분리불안증이란 전혀 없는 편. 남자 아이돌 만났어요, 오늘. 키 진짜 커. 그치, 워크셔츠 같은. 선이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거 제가 사고 싶은 건데. 친구 집에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랑 골드 이 티셔츠를 가자. 아유 정말. 예쁘다, 서울. 왜, 안아줄까, 엄마가? 걸어갈 거야? 오늘은 계란 샌드위치.
좀 식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생파에 갑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옷들을 다 입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놓은 선물들 들고 케이크 픽업하러 갈 거예요. 케이크 픽업하고 다닐게요. 언니, 저 묵은지 하나 주세요. 이거요. 적양파. 살 것 같다.
체리는 꽃이 체리, 체리는 꽃이 체리. 오, 귀여워. 영 실패한 것 같은데? 고급진 계란찜 먹는 게 맞아. 또비 오네, 또비 와. 여기가 제일 맛있나 봐.